게 아니에요? 그렇죠. 일종의 아수라다 시스템. 아수라다. 사이버 포뮬러의 아수라다 같은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이. 주인님, 지금 궁을 쓰시면 킬 먹을 수 있습니다라는 걸 완벽하게 알려주게 됩니다. 알람과 함께. 네. 호객님 아니죠? 그렇죠. 고객님이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여러분이 음성을 돈을 좀 추가하시면 그 음성에 손유신의 음성을 넣으실 수도 있어요. 추가로. 네. 아, 그런 또 기능까지. 네. 오빠 킬 먹어. 아, 어마어마하죠. 안 먹을 수가 있나. 네. 먹어야지. 킬 먹으라는데. 그렇죠. 맞네, 맞네. 손유신의 음성까지. 그걸 혹시 내가 원하는 연예인으로 바꿀 수도 있나요? 물론 가능합니다. 저희가 지금 국내 3대 기획사를 포함해서 세계 내노라는 거의 모든 그 소속사들과 지금 이야기를 거의 끝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아, 계속 이제 동영상 찍으면 되는. 아, 네. 그런 상황이군요. 여러분 조만간 만나보실 수 있을 거고. 그 킬각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도 이제 어느 때나 완벽한 킬을 먹는 그런 고수로 거듭나실 수가 있습니다. 아, 대단하네요. 그런 또 생각까지. 사실은 모든 어떤 소환사들이 영원하던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네. 그걸 또 말파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 아, 왜 그러시죠? 아, 제가 무슨 일이죠? 아, 골렘을 잡을 때 제가 실수로 W 스킬을 너무 세게 써버려가지고 스플래시 때문에 밑에서 보스에서 킬이 나와버렸어요. 아, 적당히 쓰셔야 되는데 어쩐지. 아, 이러면 상대가 눈치챌 수가 있는데. 아, 상대 약간 지금 약간 놀란 눈치인데요? 네. 약간 의아한데 의아 바로 스님이 다 타일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아니요 아니요, 제 딜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 예. 물론 제가 이제 그 상대가 눈치채면은 컴플레인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어시스트는 뜨지 않게 제가 설정을 따로 해놨습니다. 다음부터는 W 쓰실 때 살짝 네. 누르세요. 네네네. 너무 세게 누르면 지금 사실은 이 시스템이 아직은 조금 여러분들께는 신호식입니다. 약간 불안정한 게 있어요. 오버파워예요. 오버파워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바로 나오는 15분 이후에는 네. W 스킬 아예 안 쓰고 골렘을 먹습니다. 그렇죠. 괜히 방향이 그쪽으로 가면 바로 홈버프가 갑자기 다섯 명에 모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는 W를 잘 안 키고 먹도록 주의를 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직원들에게는. 아, 예. 그렇죠. W 쓸 때는 말하고 써주세요. 이게 기본 매너거든요, 사실은. 그럼요. 우리 함께하는 게임인데. 네, 그럼요. 매너, 그러니까 암묵적 동일한 거죠, 다들. W 쓸 때 살살 누르자. 네. 어, 이거 방금 W 살짝 세게 누른 것 같은데요? 어, 저 벌써 반피예요, 한 방에? 큰일 날 뻔했죠. 저기 말을 해줬어야 되는데. 매너 하셔야죠. W 네. 너무 세게 누르셨네. 반피 됐어요. 적당히 하셔야죠. 반피 됐습니다, 한 번에. 자, 왔죠, 왔죠, 왔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안 죽죠? 그렇죠. 아, 이렇게. 방금 이분 제가 보니까 킬각 시스템을 끄셨네. 아, 네, 그렇죠. 이제 나의 힘으로만 승부를 하겠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뭐가 느끼시는 거예요. 네. 킬각 시스템 물론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지만 내가 쓰지 않아도 내 실력을 이겨보고 싶다 이런 또 있으신 분들, 이런 욕망 있으신 분들은 그렇죠. 킬각 시스템을 오프하시면 됩니다. 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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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여러분의 그런 성향에 맞춰서 언제든지 여러분 마음대로 플레이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다 커스터마이즈 기능을 넣어놨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사실은 대회에서 금지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대회에서는 말파이트를 하실 때도 요 킬각 시스템을 여러분 다 끄고 네. 프로게이머들 플레이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또 굉장히 재밌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차차 보여드리도록 해서 킬달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아, 그런 것까지? 그렇죠. 그 2부에서 보여지나요? 네. 2부에서는 사실은 지금 이 직접 이 말파이트에는 이해도가 경제법 120% 200% 알고 있는 빅돌림이 지금 시연하고 계시지만 네. 2부에는 사실 말파이트에는 이해도가 생각이 떨어진 제가 하기로 했거든요. 그 누군가 플레이를 해봐도 비슷한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걸 또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게 저희한테 필요하잖아요. 저는 사실은 실버 라브랭에다가 탑 유저이긴 합니다. 말파이트에는 이해가 너무 떨어져서 사실 이런 시스템이 기다려왔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의 저희의 이 오토 시스템을 통해서 단군님도 말파 고수로 거듭나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인가요? 그럼요. 아, 제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집으로 한번 돌아가시고 다음 아이템은 어떤 아이템을 가시죠? 말파하면 역시나 라인 푸시죠. 라인 푸시요? 그 라인 푸시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바로 그 아이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템입니까? 바로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침이 튈 것 같아요. 아이, 무시무시해! 김일분? 히드라! 히드라요? 그렇죠. 저글링도 아니고? 네. 럴프로도 막 변신하나요? 그렇죠. 아, 히드라를 옵션으로. 네, 오늘은 아쉽게도 오토매틱 시스템까지만 저희가 제공을 하고요. 아, 그거는 옵션으로? 네네. 그건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는 걸로. 그렇죠. 오늘은 오토매틱 시스템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라이프샷 너무 빠른데요?
어마어마하죠. 지금 상대가 라인전에서 저를 그렇게 많이 때리는 것 같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저 제 타워 체력 얼마 달지 않았죠? 얼마 안 달았어요. 이게 왜? 저의 라인 푸시력 때문인데요. 아, 그럼 상대도 오토매틱 시스템을 다시 켜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이렇게 끄다가는 이제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네. 드래곤 가져가고 W 사살주세요. 이 드래곤 체력 누가 깎았는지 계획해 보시면 여러분 놀라시죠. 자, 드래곤 잡았죠. 살살로는 싫어하니까 안 눌렀어요. 심지어 왼쪽으로 틀지 마세요. 바로 죽습니다. 이게 범위가 딱 보시면 여러분 드래곤이 요렇게 겹치는 범위거든요. 맞네 저기 드래곤 바보도 아니고 드래곤 견제를 왜 못 왔겠습니까. 이 범위에 있었던 거예요. 맞네요. 스플래시 데미지를 받은 겁니다. 그렇네요. 지금 바론도 제가 보기엔 피 약간 깎였을 거예요. 이렇게 공 쓰면 된다는 거 그렇죠. 보여드렸고요. 제가 특별히 궁 데미지는 지금 삭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타워 안에서도 적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잡고 위해서 잡고 빠질 수가 있죠. 보호막이 그렇죠. 보호막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패시브로 보호막을 그렇죠. 준단 말이에요. 전체 체력 10%를 이렇게 적이 타워 안에서 얼쩡얼쩡거려서 좀 거슬린다 하실 때는 이렇게 과감하게 타워 안에서 적을 잡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리고 그때 이 말파 특유의 단단함. 제가 분명히 궁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말파는 체력이 단 1도 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그렇죠. 바로 그 효과를 여러분께서 직접 맛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장면을 사실 연출하기 위해서 네. 지금 빅토리아사님이 지금 뭐 대충 하고 계신데 네네네. 제대로 하면 벌써 바로 죽고 끝났죠 경기. 그렇죠. 아 근데 저희가 이런 또 연출을 하기 위해서 네. 주작이라기 하기보다 상대에게도 즐거움을 주면서 말파이트의 그렇죠. 어떤 우월성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한 그런 점이라는 점 여러분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재밌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와 말파이트가 이런 챔프였구나.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킬 1위 누굽니까? 말파이트죠. 말파이트입니까? 4킬이요. 4킬이요 씨 압도적으로 지금 1위입니다. 이게 누구라고요? 말파이트입니다 여러분. 말파이트입니다. 자 이제 6킬 대 8킬 1킬 4데스 지금 기록하고 계시지만 뭐 충분히 지금도 캐리할 수 있을 만한 말파이트 사실 잘 못 커도 네. 궁한방이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 궁한방 잠시 후에 아까 저희가 소개 영상으로 보여드렸죠. 그게 펜타킬. 아 사실은 그게 너무 일상적인 일이라서 뭘 찍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아 진짜 찍을 거 없다 에야 찍을 것도 없는데 그냥 차라리 그냥 펜타킬이라도 찍자 이렇게 됐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럼 뭐 경기 중에 한번 뭐 보여주시는 걸로 아 예? 뭐 네. 워낙 뭐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내용을 좀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워낙 이제 흔하게 벌어지는 일이다 보니까는 그렇죠. 여러분들 식상할 수 있어요. 말파이트 하다 보면 네. 펜타킬 좀 식상할 수가 있어요. 놓치기 쉬워요. 네. 네. 그래도 혹시나 뭐 살면서 펜타킬 한번 못해 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또 말파이트를 하면 얼마나 쉬운지를 그렇죠? 잠시 후에 여러분들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파이트 펜타킬 못할 수 있어요. 왜냐면 상대가 흩어지면 네. 그러니까 한타 참여 안 하면 다 상대 모두 왔을 때는 말파이트 쉽다는 거 보여드리겠고요. 네. 아 단단하죠 상대분. 단단해요. 네. 간단하다는 거 여기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 우리 막상과 순간이동이 쿨이군요. 네. 이렇게. 말파이트 너무 세요. 네. 누굽니까, 이게 여러분? 말파이트입니다. 여러분, 이거. 말파이트에요. 그렇죠. 2대1로 갱킹을 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역할을 만들어내는. 아 근데 재밌죠? 그렇죠. 아 롤 재밌다. 야 롤 재밌다. 말파이트 더블 킬을 보셨어요. 이제 잠시 후에 트리플 킬을 보시게 되고. 아 록스 스마이도 있었네요. 아 그렇네요. 아 제가 와드까지 막았었는데. 네 이제 잠시 후에 말파이트 트리플 킬 보시고 네. 그다음 쿼드라 킬 그다음 펜타킬까지. 펜타킬 위에 뭐 있는지 아세요? 뭐 무슨 킬이 있죠? 펜타킬을 합니다. 저기 우물에서 부활을 하자마자 또 죽여요. 그러면 무슨 킬이에요? 전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설 킬. 근데 한국에는 그게 이제 레전더리 킬 뭐 이런 걸로 따로 안 뜨게 돼 있는데 한국 서버는 이제 예전에 또 실험을 해봤거든요. 실험을 해봤군요. 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티아멧. 티아멧이 나왔네요. 의지의 상징이죠. 오. 이기고자 말겠다는 의지. 이기고자 말겠다는. 네. 갑니다. 의지 아이템이 나왔습니다. 이거 혹시 티아라에서 뭐 협찬 들어오고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 벌써. 네. 갑니다. 의지. 의지. 다른 것 같은데요? 달라졌죠? 느낌이 다른데요? 속도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완전 달라졌는데요? 뿅. 굉장히 예쁜데요? 그렇죠? 박신가요? 맞습니다. 아, 이 말파이트가 박신가요? 방에 예. 말파이트 박인가요? 그렇죠? 아, 그런 또 찰리박 말고 비아가 있었군요. 어마어마하죠, 이제. 너무 난리 났습니다. 미녀가 사라져요. 사라지네. 네. 벌써 사라지네. 히드라 하나, 티아멧 하나 켰다고. 아무래도 미니언들은 너무 약한 것 같으니까 제가 이 레드를 상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드로. 저는 분명히 리자드를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골렘이 죽어가고. 주변이 다 죽어요. 네. 조심하세요. 어휴. 좀만 옆으로 틀었으면 바로 죽을 뻔했습니다. 아 예. 조심하시고. 이거 조심해 주시고요. 네, 진짜 힘들어요. 그걸 제 넘치는 힘을 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서 플레이를 한다는 거죠, 제가. 아 이게 걸리지 않고 이게 하는 게 쉽진 않군요. 여러분 이렇게 한타가 벌어졌을 때는 이렇게 W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여러분이 가지 않아도 글로벌 패시, 글로벌 스킬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대가 뺐죠? 뺐네요. 스플래시 데미지 때문이죠. 아, 말파이트 W 켰다. 빼자. 이런 느낌이군요. 그렇죠. 갑니다. 아, 힘드신가요? 아, 부모님 생각이 잠깐 나가지고. 아, 잠깐, 왜 어떤 생각? 부모님이 또. 아, 요새 날이 더워가지고 좀 부모님 고생을 많이 하셔요. 아, 네. 말파이트 하나 선물해드리겠네요. 네, 집에 네. 말파이트 하나 놔드려야겠어요. 아유, 굉장히 좋아하시겠네요. 네. 예, 지중지 또 키우시겠네요. 어, 이거, 어, 방금 킬리각 시스템 깜빡깜빡 한 것 같은데요? 네. 깜빡깜빡. 깜빡한 거죠? 아, 깜빡했네요. 킬리각 시스템. 질 수도 있어요, 이거? 아, 그럼요. 아, 지죠. 그럼요. 말파이트인데. 말파이트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길 수는 없네요. 말파이트는 이길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네. 지금 사실은 아이 또 너무 티나게 지금 뭐 상대 너무 고객님, 장비 고객님 너무 배려해 주고 계시네. 아이 또 티났어요? 분도 안 쓰시고 정화도 안 쓰시고. 에이 또 티났네 이거. 너무 티나게 하시네요. 네. 그 안 그러셔도 됩니다. 제대로 할까요? 제대로 제대로 해주시면 또 너무 재미없는데. 아,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이게 사실은 말파이트가 상대로 나왔을 때 어떤 딜레마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때로는 때로 죽지 않는. 예, 물건을 파셔야 되는 또 빅도 호스트 입장에서는 상대를 네. 죽일 순 없고. 그것도 중요한 게 제가 초심을 잃지 말아야 돼요. 제가 말파이트의 그 강력함에 취해서 계속 킬을 1킬하고 2킬하고 3킬하고 계속 그러다 보면은 제가 그 LOL 본연의 즐거움을 잊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간직하기 위해서도. 그럼 이번에 좀 제대로 보여주십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아, 그러면 너무 또 이렇게 되면은 네. 아, 저희 원래 말파이트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아,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은 네. 좀 조금만 제대로 네네. 빼기만 좀 보여주시죠.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러분들 놓치지 한 장면 한 장면 네. 놓치지 말고 감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제대로 보여드립니다. 이 말파이트 굉장히 재미있는 CS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 이름도 붙였어요. 쿵따쿵이라고. 쿵따쿵 보여주시죠. 쿵따쿵. 오! 어떻게 하신 거죠? 히드라를 누르게 되면은 주먹이 한 방이 더 나가게 됩니다. 한 방 더? 그렇죠. 가운데에서? 그렇죠. 가운데 주먹이? 그렇죠. 크고 여자도 쓸 수 있나요? 옵션. 옵션으로 추가 구매하시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쿵따쿵 한 번 더 보여주시죠. 아, 히드라 쿨이 차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쿨이 차면 원래 말파이트는 쿨과 상관없이 쓸 수가 있는데 어. 이게 또 방송인이만큼 아, 그렇군요. 네, 공정한 게임을 위해서 보여주시죠. 네. 말파이트의 강력함 여러분 함께 보시죠. 와, 오히려 정신이 먼저 죽었어요. 먼저 죽었네요. 저게 저 죽인 챔피언이 뭡니까 여러분? 말파이트입니다. 말파이트가 말파이트 아직도 살아있어요. 아직도 살아있나? 살아 돌아가나 설마? 저게 무슨 챔피언입니까 여러분? 말파이트입니다. 살아 돌아갔어요. 말파이트 살았습니다. 네, 정말 강력하죠. 네. 이런 사이에 탑 밀고요. 이제 한번 보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슬슬 이제 시동 거시는 거죠? 네네네. 네, 히드라 나왔고요.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제가 포탑을 파괴한 게 블루 교전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여러분 잘 보시죠. 아, 굉장히 강력하네요. 벌써부터 이 강력함이 느껴지는데. 네. 가야죠 이제 슬슬. 아, 사실은 제가 이렇게 백도어를 가는 방법이 있어요. 예전에 혹시 그 유행했던 카오스라는 게임을 아시나요? 카오스 알죠? 거기에 켈자드라는 챔퍼가 있었습니다. 켈자드 그 네. 해골처럼 생기네. 그렇죠. 켈자드의 고수와 그 하수를 가르는 기준이 있었는데 뭐였냐? 설마! 바로 궁극이거든요. 궁극기로 포탑 두 개 때리는 이 말파이트가 비슷한 장르인 카오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바로 그 고전의 멋을 살려놨습니다. 설마! 억제기 앞에 타워를 여러분께서 각을 맞춰서 때리시게 되면은 양쪽 억제기가 한꺼번에 스플래시로 다 날아갑니다. W 키고 때리면 바로 카오스의 그 시스템을 저희가 완벽하게 살려놓은 거죠. 쿵따쿵. 그렇죠. 그걸 타워에도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아, 근데 여러분들 이거 제가 이 방법을 알려주시면 너무 네. 재미가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방법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지금 사용자 설정으로 가셔서 찾으시면 됩니다. 오늘 판매량에 따라 사실 근데 이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제품에 들어가 있진 않아요. 네. 바로 이 시간 롤마켓을 통해서 구입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한정판 오늘만 특별히 그 크리빙어 대시스템을 탑재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구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 아직 보여주십니까? 그렇죠. 아직 보여주시나요? 보여줘야죠. 아직 보여주시네요. 보여줘야죠? 아, 여기 보여주시네요. 보여줘야죠?
또 보세요 같이, 여러분. 아 키를 또 같이 시원하시는 분들 양보하는 모습까지. 아 저는 어차피 많이 먹었으니까. 아 그럼요. 아, 제가 요즘 사실 요새 다이어트 중이라서 지금 금식 음식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어떤 음식이죠? 튀긴다. 튀긴다. 그리고 햄버거. 햄버거. 킬. 킬. 아 키를 그래서 먹으면 안 되는군요. 네네. 아까 그래서 1키 먹어가지고. 네네네. 아, 혼나겠네요. 큰일 났어요. 운동 두 배로 해야 돼요 오늘. 그러니까. 네네. 자 여러분들 지금 아, 판매량이 쭉쭉 내려가고 있어요. 쭉쭉 내려가고 있어요. 아직 아 판매량이 내려간다고? 아니요. 잔여량이. 표현 조심해 주세요. 아 잔여량이 잔여량이. 네. 지금 792개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지금 제가 받게 되니까 너무 주문량이 지금 순식간에 폭주를 하는 바람에 폭주하는 바람에 지금 상담원들이 너무 지금 시스템을 부리고 있다고 여러분 조금만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산 처리에 좀 어려움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네. 여러분 조금만 자제해 주세요. 네. 조금만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제해 주세요 좀. 네. 저희가 자제 못하니까. 자 공성인가요? 아 단검까지. 그렇죠. 단검. 단군요? 아 죄송합니다. 신성의 검? 신성의 검. 어떤 기능이죠? 눌렀을 경우에 무려 3초간 세 번의 치명타. 딱딱딱 빵. 딱딱딱 빵. 그걸 아까의 쿵떡쿵과 연결하게 되면 쿵떡쿵빵! 땅땅 쿵떡쿵땅빵! 오! 자진모리 장난인데요? 그렇죠! 아시는군요! 아 역시 신토불이 국산에만 탑재되어 있는 그렇죠! 쿵떡!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쿵떡! 기억 못하시나요? 아 잠시만요 제가 이 컨트롤하면서 골라서 아, 잡아야 돼가지고 조심해야, 조심해야. 네네네 발음 이용하니까 조심해야 돼요. 노블레스 오블리제라는 아, 아주 좋은 노블레스. 말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제가 강자기 때문에 좀 더 약자들을 배려해야 되거든요. 저의 취임에 취하지 않도록 저는 항상 긴장하고 게임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그 장담. 자진모리 장담 오늘 또 보이시죠? 땅땅 쿵떡쿵떡빵! 땅땅 쿵떡쿵떡빵! 땅땅 쿵떡쿵떡빵!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세요. 이거 기억하세요. 보여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어떻게 된다? 펜타킬이 된다. 자 보여주시죠. 땅땅 쿵떡쿵떡빵! 그렇죠 보셨죠? 땅땅 쿵떡쿵떡빵! 보여주셨습니다. 벨 삭제됐어요. 제가 말씀 귀엽잖아요 여러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들. 딱 맞잖아요. 아니 지금 제가 이렇게 하려고 지금 시나리오를 다 짜는데 여러분 큐시트 안 보이세요 여기? 나 시나리오 되네. 몇 번 때 죽고 그럼요. 몇 번 때 킬 먹고. 아 이 자진모리 장단 말 파이트. 아 진짜 여러분 방송 저희 정말 열심히 준비합니다 여러분. 당당 궁덕 궁덕빵. 그렇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회인 잔 전사했죠. 저희가 사실은 유명 아이돌 가수와의 협연 아래. 아. 또 OST 발매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이 바이트 OST. 땅딱 궁덕 궁덕빵. 가수가 누구죠? 땅딱 궁덕 궁덕빵이라는 게 아니 근데 하자 나하고 네네 이름을 들었을 때 어떤가요? 굉장히 좀 가사가 난해한 느낌이 드시죠? 설마 난해한 가사 하면은 대표되는 바로 설마? 그 아이돌 최근에 컴백한 FX가요? 바로 그 아이돌 FX? 여러분 사실 첫사랑니는 페이크였습니다. 첫사랑니가 타이틀곡이 아니었군요. 그렇죠. 마이 바이트 OST 땅딱 궁덕 궁덕빵 그 타이틀곡으로 사실 활동할 계획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 그냥... 저희가 근데 아쉽게 롤마켓 방송이 금요일에 잡혀있어서 사랑님만 먼저 선보인 것 뿐이에요. 먼저 선보였군요. 네. 가사가 너무 난해해서 저작권 협회에서 거절했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네. 하지만 OS는 발매됩니다. 그렇죠. 저작권 협회 등록이 안 되어있지만 여러분들 그거 공개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디에 쓰셔도 돼요. 그렇죠. 당당 궁덕 궁덕 빵. 저희가 UCC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UCC 이벤트에 당첨되신 분들께는 또 마이파이트 추가 기능을 또 아, 그렇죠. 드린다고 옵션을 하나 드릴 예정이니까 FX 사인이 들어간 마이파이트 네. 신발을 또 드린다고 그렇죠. 네. 크리스타 사인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굉장히 희귀한 바로 그 사인 그렇습니다. 지금 판매량 줄어드는 속도 보시죠. 네네.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네. 근데 그 신발은 상점에 있기 때문에 저 주인한테 달라고 해야 돼요. 신발 살 때 달라고 해야 저희가 드리진 않습니다. 아, 저희가 드린 거 아니고 저 상점 그 우물 근처에 있는 상점에서 사실 때 랜덤하게 주는데 잘 보이면 줘요. 네. 앞에 춤도 추고 이러면 상점 주인이 알아서 줄 겁니다. 네. 또 네. 요새 아이돌들이 컴백했다 하면 보여주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춤이 있거든요. 춤이요? 탕딱 궁덕빵 춤을 보였습니다. FX가 궁덕빵 나오나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여주세요. 탕딱 궁덕궁덕빵 빵! 빵! 보죠! 빵! 사라졌죠! 맞아요. 챔프가 사라집니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사라졌어요! 보셨죠 여러분들? 2박자입니다! 바로 약간 엇박으로 돌아왔어요 이번에! 그렇죠! 흑인 느낌으로! 엇박 리듬 탔어요 이번에! 저희는 전세계 모든 뮤지션들을
와, 삭제되고. 자, 아직 리듬 안 탔죠? 아직 리듬 안 탔죠? 리듬 안 탔죠? 아직 리듬 안 탔어요. 네네네. 아직 시간이 좀 걸려요. 아, 이번에는 또 말파이트의 강력함을 제대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렇죠. 네. 이런 일반적인 말파이트도 그렇죠. 있다. 적이 추격하는 상황에서도 그렇죠. 옆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역으로 킬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말파이트의 강력함. 그렇습니다. 방금 또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전에 장면에서 빵! 덩덕 궁덕 궁덕 빵! 이게 아니라 덩덕 궁덕 궁덕 빵! 그렇죠. 엇박으로! 엇박! 엇박 들어가요 또! 요게 또 재미있어요. 너무 느낌으로 갔어요. 너무 획일화된 것만 여러분께 강요하면 사람이 지치고 재미없을 수가 있지만 그렇죠. 땅딱 궁덕 궁덕빵은 우리 모두의 저작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땅딱 궁덕 궁덕빵! 아, 느낌 좋은데요? 아, 이미 여러분 막 어깨가 들썩이고 입에 이걸 쓸 거예요. 이거 싸이의 후속곡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다음 앨범에? 어? 연락 안 왔나 혹시? 죄송합니다. 그거 제가 지금 말씀. 아우 큰일. 어 벌써 설마. 제 이리 문제를 죄송합니다. 아 이거 VOD 편집을 좀 해야겠네. 아 생방송으로 보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 저희끼리 알고 있죠 그럼. 네. 아, 저희끼리 일단 알고 있고 네. 이 방송 때문에 싸이의 어떤 타이틀곡 바뀔 수도 있겠네요. 네. 사실 젠틀맨의 가사가 달랐습니다. 원래는 그럼. 마더파더 궁터쿵. 어 괜찮네. 입에 감기죠. 맞네요. 마더파더 당타쿵. 근데 그게 이제 요새 싸이가 너무 글로벌을 추구하다 보니까는 궁터쿵보다는 뭔가 좀 영어권에서 잘 먹힐 어쩔 수 없이 네. 젠틀맨으로 젠틀맨이 낫지 않겠냐. 근데 결과 어떻습니까? 시원치 않았잖아요. 아, 시원치 않았죠 사실은. 나쁜 성적은 아니었지만 궁터쿵으로 갔다면은 이미 또 파란을 익혔을 겁니다. 아 쿵떡궁으로 갔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네. 갈 수 있었을 텐데. 땅딱 쿵덕 쿵덕빵. 어 좋은데요? 마더파더 쿵덕쿵. 아하. 좋은데요? 마더파더 쿵덕쿵. 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마더파더 쿵덕쿵. 아 우리 말년이 형이 생각나네요. 그 마이 미! 게임이 예 굉장히 재밌게 다행인 건 우리만 재밌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예. 마더 부덕 궁덕구! 마더 궁덕궁! 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 자! 좋아요! 마더 궁덕궁 덕분에 다 빛나갔어요! 괜찮아요! 이쪽도 있어요! 이쪽도! 그렇죠! 마더 궁덕궁 있어요! 그렇죠! 이쪽도 있어요! 네! 갑니다! 이쪽 마더 파더 궁덕궁 가죠! 피하고! 와! 말파이트 정말 사고 안에 들어와서 이걸 다 잡아내는 힘! 누굽니까 이게? 사기! 사기 오브 더 사기 말파이트입니다. 네 여러분 말파이트 타워에게 당당하게 매치받은 유풍당당한 남자의 모습. 아 지금 대단하네요. 여러분 스코어를 볼까요? 말파이트 CS 몇 개 먹었습니까? 압도적으로 잘 먹었죠. 예. 말파이트가 무려 440개를 먹었어요. 둘이 합쳐서 네 제일 잘 먹은 바루스가 230밖에 안 되는데 바루스는 440개를 먹었어요. 아니 말파이트가 말파이트 지금 몇 킬입니까? 15킬이에요 아, 그 CS 먹을 때도 마더파더 궁덕궁 했나요? 그럼 반 먹었습니다, CS를? 그렇죠. 그거 외쳤을 때 CS가 하나 더 나오는 기적이. 오! 야, 이건 명장면. 아! 아! 썼어요, 더블 킬을? 아, 눌렀어, 내가! 아, 근데 조용히 하죠. 럭스를 키고 좋으라고 조용히 하죠.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이거 방금 사실 말파이터 더블 킬 켜가지고 지금 딜이 들어갔는데 럭스님 때문에 지금 아, 이거 저희만 하고 있어요. 더블 쓰지 마세요. 막 쓰지 마세요. 아, 쟤 또 실수로게. 아,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방송 연출을 위해서 이렇게 하곤 했지만 좀 에이 그냥 확 이럴 때가 있잖아요. 아, 욱하셨구나. 아,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 아직은 조금 네, 자제해 주시는 게 네. 네, 그래도 상대방의 기분도 있으니까. 네네네. 네네. 어, 미녀 지금 쿵덕쿵에 그냥 다 죽는데요? 네. 어, 잠깐 대화 몇 마디 나눴더니 벌써 여기까지 푸시. 벌써 여기까지 왔어요. 네네. 이러다 타워도 날아가는데.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마드 꽂고. 오, 아래쪽. 어? 상대 아까 와드를 좀 골고루 뿌려놨기 때문에 사실 전 다 보여요 지금.
오토매틱 투명 감지 시스템. 투명 감지 시스템. 네, 이거는 저희가 12월에 그 업데이트 예정이거든요. 저는 베타 버전을 지금 사용하기 때문에 다 보이는데, 또 다 보면서 하는 에러리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러면 지금 와드가 상대방 와드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잘 알고 계시겠죠? 아, 다 보이죠. 그만 피해 가시는 거죠? 지금? 그렇죠. 아, 지금 피해 가시는 거야. 혹은 거기를 제가 일부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쿵더쿵? 어, 좋은데요? 쿵더쿵? 쿵더쿵. 갑니다. 말했죠? 자, 이거 이번 사람 죽으네요. 괜히 봐야죠. 쿵더쿵은. 어, 이거! 아, 제가 손이 좀 늘어가지고. 아, 박자는 약간 지금. 하지만 달라지는 건 없죠. 아.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달라지는 건 없네요. 네. 양킨다, 아무 전사 없이. 근데 벤이 순간 놀래가지고. 네네. 놀래가지고 노래 꺼버렸네요. 아, 제가 그리고 쿵덕쿵을 외치질 않았어요. 아. 근데 같이 외치면서 해야 되는데. 네. 그래도, 아, 이거 이겼네요. 이겨도 되나요, 그냥? 아, 그냥 이겨야죠, 그래도. 이거 하는 거. 아, 근데 아직 판매량이 좀 남아서 사실은. 2부가 있잖아요. 아, 2부? 아, 2부가 있잖아요. 아, 그럼 아까 끝낼걸. 아, 제가 말씀 안 드렸나요? 아, 네. 아, 제가 몰랐네요, 그거를. 아. 생각도 못 했네. 어, 아니, 저 와드 꼽는 거. 아, 저게 와드 위치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 이거 알고 있군요. 저 안 네. 보이는 곳에만 가고 있군요. 그렇죠. 네네네. 레드까지 쿵더쿵 한번 보여주시죠. 아니죠, 아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와드가 보이기 때문에. 와드 있었던 거 아닌가요? 아, 그렇죠. 아, 있었는데 네. 알고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유유히 도망가기 위해서. 어. 그래야 열받잖아요. 맞네. 뒤로 빠지고요. 네. 레드 뺏어먹은 건 아니시죠? 네? 뺏어먹으시려고요? 뭘요? 아, 레드, 아, 블루. 블루? 아,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말파이트는 그런 나쁜 짓을 하지 않습니다. 아, 맞네. 이게 최대한 빨리 움직이는 갑니다. 오, 진짜 센데요? 그럼요. 쿵더쿵 장난 아닌데요? 이펙트가 이미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와, BF대검. 그 다음 템은 뭐예요? 역시 크리하면 뭡니까? 무한의 대검? 그렇죠. 돈을 조금만 더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세구나. 흡혈까지 되니까. 어마어마하죠. 우와. 갑니다. 아, 미드 타워가 체력이 많이 부족한데. 바론도 좀 위험하네요. 와. 바로 가죠. 당당.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나 저기 바로 바론을 갈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니까는 요것만 밀고 무한의 대건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쿵덕쿵! 어, 좋은데요? 으흠. 쿵덕쿵짝! 예! 쿵덕쿵짝! 짝짜라짝짝 삐약삐약! 아, 그건 아닌데. 아, 죄송합니다. 아까 음치시라서. 네. 아, 약간 예전 생각 하셨네요. 아, 그렇죠. 무한의 대건 나왔어요! 무한의 대건 나왔습니다. 무한의 대검이 나오니까 조급해진 상대가 던지기 시작했죠. 더블 적당히 키세요. 더블 적당히 키세요. 또 네. 화나신다고 막히지 마시고. 장전했죠? 쿵덕쿵! 쿵쿵! 쿵쿵! 쿵쿵쿵! 예! 아, 여기서 또 제가 그냥 이렇게 웃으면은 막 제가 실수한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아, 이렇게 해서 일부 간단하게 마무리해봤으니까 벌써 경기는 이기고 지고 사실 중요하잖아요. 아, 네. 사실 경기는 어차피 더블을 켜서 그냥 이겨버릴 테니까. 네. 일부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네네네. 아,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사실은 아까 딱 그 키라는 장면 딱 보여드렸잖아요. 네네. 그 장면에서 그 위력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자 하는 게 저희 방송 취지였고. 아, 모니터 잠깐만 돌려주겠어요? 네. 어, 아, 예. 아, 되니까. 예. 예, 여러분들. 제 얼굴을 보여드려요. 아, 보여드려야죠. 아, 저게 이러고 있고 싶은. 아니, 아닙니다. 아니, 굉장히 뭐, 아니에요. 아, 예, 예. 그럼요. 예, 이렇게 해서 말파이트 같이 판매를 해봤고요. 네네. 2부에서는 이제 뭐 능숙하게 플레이하시는 빅돌림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그렇죠. 그 플레이 제가 정말 못하거든요. 일반적인 플레이. 일반적인 플레이. 네. 저 사실 에로에도 잘 몰라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말파이트잖아요. 아, 진짜 에로에는 저는 아무것도 아까 말씀하신 카오스? 그거만 조금 해봤거든요. 그냥 아. 그것도 그냥 밀체해서 조금 놀아봤는데 네. 저는 에로에를 아예 할 줄을 몰라서 준비하실 게 있습니다. 뭘 준비하면 되죠? 292RP 말파이트만 292RP만 있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말파이트! 튼튼하게 유명한 말파이트! 단단함에 강력함까지 말파이트! 적은 느리게 나는 빠르게 마더파더 쿵더쿵 또 있습니다! W 따뿍한 일격! 강력!
쿵덕쿵 더 드립니다. 쿵덕쿵 벽에 공속이 느려지고 쿵덕쿵 넓은 범위 쿵덕쿵 너무도 손쉽게 펜타킬 대박 지면 강타 쿵덕쿵 끝이 아닙니다. 쿵덕쿵 멀리 있는 적을 기습하고 똘똘 뭉친 적들도 쓱쓱 쿵덕쿵 길고 날렵한 궁극기 다섯 명 단번에 펜타킬 내 종에 하나 더 총 다섯 종이 준비되어 있어요. 585RP 아닙니다. 292RP의 신론주 여러분들이 꿈꾸던 바로 그 챔프 쿵덕쿵 OP하면 마다 마이파하면 OP 마더 파더 쿵덕쿵 명품 챔프 쿵덕쿵 마이파이스 예 지금 바로 구입하세요. 저희는 잠시 2부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LOL 아 저는 사실 LOL 잘 몰라서 그게 걱정이 되는데 잠시 2부에서 여러분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한번 새로운 마이파이 뜻도 한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한 번도 LOL을 플레이 해보지 않은 제가 어떤 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지 이런 사기 챔프 마이파이들을 가지고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